우리 아빠 만드는 파스타와 슈니첼 통령님께서 독립운동가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신 윤 제자 락자 선생님을 위해서 신이 일부러 선수 구매하신 맛이 괜찮으시죠? 백범 맛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원지 맛이 여기 일지 옛날 거고 이게 이제 전환감을 더 다리 모양을 좀 해주시면 헝가리 부담이 되죠. 헝가리가 입시와 품종이 맞는 나라라 지금 집시품에 썼어요. 직원회주단 말이 집시. 직원회로 많이 자라면 집시에 다 사람들한테 바이올린이 보이고 직원회의 순위체제는 집시들의 맛이 가미된 순위체제다. 통영님, 그러시면 혹시 집시 우먼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 노래 관계 있죠. 가수가 치현 가수인가요? 안치환 그 양반하고는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집시를 보헤미안 그렇게 얘기하는 보헤미안. 거예요. 혹시 손님 중에 기억나는 손님 있으세요? 그 독일에서 오리지널 포함해서. 그저 독일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 저 신림에 사시는 분. 예예. 그 예. 오셔서 이제 드시고는 고향 맛이 난다. 고향 맛이 난다. 아주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김치찌개를 먹은 느낌. 그렇죠.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슈니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합스부르크가의 오스트리아 왕제 합스부르크를 이제 왕조면서 유럽의 모든 왕가를 장악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오스만 터키에 초대가 돼가지고 먹었는데 오스만 터키에서는 이제 그 뭔가 배준다고 금가루를 묻혀서 고기에 튀겨냈어요. 근데 이렇게 맛이 좋았어.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오셔가지고 궁정장을 불러가 요리장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가루보다는 저희는 빵가루가 많으니까 황제께서 만드는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대중적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빵가루를 묻혀서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빵가루를 묻혀 튀긴 것이 이제 슈니첼입니다. 이 아하. 슈니첼을 보고 슈니라는 말은 이제 얇 고기 조각이라는 뜻이 아, 돈가스 슈니첼이. 예. 커틀렛.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커트렛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 커틀렛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가스가 됐군요. 아니요, 그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코토레토. 꼬또레또. 네. 아하.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스위스 요리 중에서는 이 유사한 요리가 이제 꼬르동블레라는 요리가 아, 있습니다. 꼬르동블레.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에서 이제 이게 이 손님은 돈가스가 돼. 아주 맛있게 거의 다 드셔가지고. 일본 말은 돈까츠예요. 돈까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돈가스 이렇게. 아, 가츠가 가스가 됐군요. 가츠가 돈까츠. 근데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 더 관광이 의미가 그래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돈부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영국식 발음이고 꼬르동블레라는 뜻이 이제 블루 블루리본. 리본. 그래서 꼬르동블레는 아주 귀족 중에 국가에 귀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 리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프랑스의 왕이 백작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했는데 워낙 맛있게 해서 그 요리장에게 그 푸른 리본을 주었어요. 그 이후에는 최고의 요리 또는 최고 최고의 요리 셰프 하면은 꼬르동블루. 꼬르동블레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꼬르동블레가 르 꼬르동블루. 여기서 연원한다.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저 그림이 너무 맛있어서 흘린다라고. 글쎄요.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진 않겠죠. 저 작품은 1926년도에 활동한 미국의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로이 판화 리히텐슈타인. 작품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웹툰이라고는 만화의 소재였던 주인공을 리메이크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홍라이 여사가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소개되면서 상당히 그 쇼킹한 게 됐어요. 아, 쇼킹하게 과연 저 판화 작품이 됐군요. 어떻게 86억이 되느냐. 아, 86억.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요. 여기 보이는 세 편의 작품은 최근에 그 복싱 선수로서 유명한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린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것을 소장하고 있던 분이 여기 식사하시고 저 그림을 보신 다음에 이 소장품은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여기를 있군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 센터로 해주세요 하고 저 기증했죠. 그러시면 저기 거저 받은 것은 거저주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 정도는 귀한 분이 오면 거저 아니 드리시는 이거는 뭐 세트이기 때문에 아. 가수의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사적 욕심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다. 아, 열린 공간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설을 곁들이니까 요리의 역사성이 또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가에서 이제 그 왕가의 대표 음식으로 슈니첼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제 그 예고 슈니첼이 나왔는데 예. 지금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독일의 동북부에서 드시는 음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거라는 말이 독일어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냥꾼. 사냥꾼이 현지에서 예. 멧돼지를 잡아서. 잠깐요, 죄송한데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이제 머리를 많이 했으니까 단어를 외우느라고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왔어.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그 현지에서 잡은 예. 돼지고기에다가 이제 현지의 버섯. 예, 여기 아주 그리고 좋습니다. 가지고 간 그 크림. 아. 이걸 해서 먹던 음식이 바로 예거 슈니첼.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슈니첼이라는 이름도 생산? 이 음식을 처음으로 강원도권에서 시작하시게 된지 참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이제 2006년부터 세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앉으셔서 편안하게.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스펙 있는 그 지역의 음식을 예. 대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런 그 좋은 기회를 예. 원주 시민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슈니첼이 우리나라에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아, 대한민국에요? 그 독일 마을에 있죠? 예. 독일 마을에 땅케 슈니첼이라고. 아, 땅케 슈니첼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꼬르댕 블레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저 캐나다에 예. 퀘벡 지방에서 예. 감자 튀김 위에 그 음식을 먹어서 커드 치즈와 그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커드에다가 그 저 글래비에 소스를 부어서 만든 음식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사람 입맛에 맞게 치킨 푸틴에서 이름이 그 아. 러시아 대통령 똑같죠? 아, 그 푸틴 지난번에 여기 네. 드셨던 스님하고 예. 그 서강대인가 그 서울에 다니는 학생이 엄지를 이렇게 치게 들더라고요. 예. 아. 상당히 발음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주로도 좋죠. 안주로도. 예, 그렇죠. 여기 한 10시부터는 이렇게 가벼운 약주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 뭐 원 포인트 서비스에서. 아, 원 포인트 서비스. 한 곳에 커피와 식사와 음식과 술을 주를 아.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하시죠? 지금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가끔 1시까지도 하고. 뭐 손님이 계실 경우는 더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 이 우리 아빠 만든 파스타가 생긴 지가 언제 역사가? 예, 저기 15년 10월 10일 날. 아, 10월 10일 날이요. 아, 그리고 이곳에 자주 오는 그 단골 손님은 한 16년쯤에 오셨겠네요. 예, 인원이 많이 오시죠.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너무 감동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그 고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윤 선생님, 권 선생님 이런 분들. 아. 또 이제 황모라고 또 있어요. 아, 그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왔습니까? 그분 중에 황 아. 이제 단골로 왔고 그 전에 예, 그 영어 선생 하시는 분요. 권 선생님은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인연 때문에 아. 초기부터 오셨고.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단순히 뭐 경제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슈니첼의 앞으로 어떤 밝은 미래랄까요? 지금도 밝지만은 지금도 이제 풍하는 것은 뭐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경제적인 공간에서 뭔가 인생을 함께하는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음식과 문화 아. 공간을 제가 열린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아, 푸드하고 컬처가 결합된 푸 컬처 오픈 플레이스다. 아, 그렇군요. 문화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종교, 철학, 가치관, religion, philosophy, 뭐 예술, value, arts, it includes everything. 아. 이곳에는 원주에 이 각종 대학이 많은데 할라 유니버시티, 상주 유니버시티, 연세 유니버시티, 영서 유니버시티 이분들의 많은 그 원어민들이나 포리너나 그 교수님들이 이곳에서 이 한국 전통 문화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일부분 오시고는 앞으로 이제 뭐 그 시간 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인생을 나누면서 음식과 시간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래 장시간 예, 이렇게 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벌써 저녁 늦은 시간인데 종일 근무하시느라고
좀 피로하실 수도 있고 한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뭐 준비되지 않은 인터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셔서 인터뷰하는 저도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곳에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시고 거기 한번 그 육군 대령이 예편하시는 그 손맛이 좋다. 그분이 뭐 참 원래 장군이 되실 분인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또는 그분의 워낙 그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셔서 부정부패에 구리하지 못하고 윗사람 말씀에 무조건 옳습니다 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셔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후배들에게 동기들에게 이렇게 주신 그 ROTC로서는 참으로 빛날 수 있었는데 아, 그분의 이 지휘봉이 여기 꽂혀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생활을 했지만 이제 관리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진짜 그 봉사 낮은 곳에 내려가서 직접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좀 높은 거 비슷한 데서 생활하다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아, 예, 명륜 이용원이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군대를 쓰던 이발사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오랫동안 가부로 있던 이발사를 물러받으셔서 이발을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또 우리 이용기술을 이용해서 공사하셨다. 또 쿼터 공 그분도 이렇게 참 현대그룹에 이렇게 잘 하시다가 그 시련을 잘 이겨내신 분도 계시죠? 예, 그 쿼터 공이라는 분은 참 좀 특이한 분이다. 있는데 예. 누구보다 강한 열정, 열정이 있으시군요. 일단요, 예의를 가지고도 또 예의 선후배 간에 깍듯한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현실, 현실 속에 이제 그 성실하게 적응한다. 그런 분이 혹시 거기 대령님이 계실 때 뭐 소령이나 대위로 서포트가 됐으면은 아주 서로 이렇게. 그분은 대령까지는 가시고 또 투쓰리 스타 하시겠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점도 있지만 뭐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또 제가 우리의 소리로 이순신이라고 아니 그런데 일단은 계급이 어디까지 잡혔느냐. 제가 볼 때 소령밖에 못 한다. 그 새로운 이야 나는 참 현실과 타협을 해서 지하세계에 계신 이순신 장군께서 장군께 부끄럽습니다. 같은 이씨 후손이십니까? 뭐 그분은 저 본관이 다른 분. 아, 본관이 어디신지. 예. 그분. 그분 덕분이시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뭐.